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로듀서 신춘수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을이 또 성큼 다가왔는데 또 좋은 계절에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안녕하세요. 뮤지컬 프로듀서 신춘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듯이 적극적인 좀 소통을 해보기 위해서 댓글을 읽어보고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 댓글을 읽어보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뮤지컬을 보면 그 작품의 원작 소설이나 영화 등 또 궁금해지는데 다뤄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앞으로 많이 배워요. 대표님. 사실 이제 맨 오브 라만차는 세르반테스 소설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작과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작품을 볼 수 있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저희들이 했던 작품은 문학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나 또 어쨌든 시대적인 배경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계속 진행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라만차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오디세이 이름 누가 지으셨나요? 네이밍 센스 대박. 패널분들도 많이 모셔와 주시나요? 완전 기대됩니다. 네,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오디세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저는 좀 반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다 잘 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 멋진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좋은 패널분들이 많이 와서 이 작품 관계된 또는 작품 외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어요. 뮤지컬의 이모저모 소개에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꼭 했어요. 대표님 쑥스러워하면서 할 말은 다 하시네요. 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일단 관객과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하고 싶은데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는 좀 더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만들어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좀 더 나은 오디세이와 소통의 방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배경이나 서사 등을 설명해주는 콘텐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공연 보기 전에 나름 연구하고 갔는데 영상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공연을 보시기 전에 공연에 관계된 정보를 또는 이렇게 문학을 기반한 작품을 이해하고 본다는 것은 공연을 정말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저희들이 맨 오브 라만차 호객이라고 해서 김영하 씨가 세르반테스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또 세르반테스에 대한 돈키호테를 설명하는 거 말고 공연과 연관돼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잘 들으면 공연장에 오면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오디세이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맨 오브 라만차 이번에 처음 볼 건데 기대할게요. 크크크크크이라는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맨 오브 라만차는 정말 좋은 캐스팅으로 좋은 작품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공연장에서 꼭 뵙겠습니다. 오디의 새로운 콘텐츠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대표님 이번 라만차 캐스팅 미쳤습니다. 이 캐스팅 조합을 현실로 가지고 오시다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니까 조금은 쑥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이 라만차를 잘할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의 완성도는 배우 예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오디 작품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관련된 설명이 있고 뮤지컬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다루는 것을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춘 대표님도 자주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독특한 콘텐츠 기획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나오는 게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뮤지컬의 전문적인 지식과 프로듀싱에 대한 거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알려주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뮤지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오디 컴퍼니의 신춘수 대표님. 일단 저희가 만든 작품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작품을 잘 만들겠다는 또 책임을 가져봅니다. 한국 뮤지컬의 전성기를 제가 이끈 거는 과찬이신 것 같고요. 대표님, 저희한테는 DVD OST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발 지킬 스위니 드라큘라 딥디 OST 좀 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했어요. 제발 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이 익숙해지면서 무대화를 영상하는 게 좀 더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DVD OST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뮤지컬을 보면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 프로덕션 새롭게 만들었지만 원작자의 동의를 가져야지 되기 때문에 DVD나 OST를 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또 배우들과의 여러 가지에 대한 계약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DVD나 OST를 해볼 생각인 거고요. OST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앞으로는 좀 선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창작 작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아쉬움을 충분히 달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도록 해보고 있고요. 이런 거 말고 옆 동네 신미처럼 하드 털어서 영상이나 올려주세요. 제발 박진영이세요? 진짜 풀버전 아니라도 좋으니까 지난 시즌 넘버 박제출을 올려주시면 그 콩보도 되고 구독자도 몇만 금방 넘긴다고요. 제발 제발요. 진짜 저는 박진영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여기 나선 거는 오디 컴퍼니 채널의 오디세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자리 나온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도 여러분과의 거리를 좀 좁히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그러운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공연 영상이나 내보낼 수 있는 영상은 저희 오디세이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지금보다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박진영은 아니죠. 네. 유료 중계가 요즘 대세인데 유료 중계 생각 없으신가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 중계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좀 열렸습니다. 저희도 한번 관객들한테 공연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유료 중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유료 중계 역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중요한 요소는 관객인데 관객 없이 저희들 공연했을 때 그런 에너지와 무대에서 열정과 감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잘생겼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말씀해 주시니까 더 부끄럽네요. 진짜 공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 같은 미덕이라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뮤지컬 프로듀서를 한 게 정말 잘하고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연 끝나고 관객분들이 환한 미소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걸 보면 정말 이 직업을 그리고 이 공연을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보면 경외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이 빈 공간에 관객들이 들어와서 그날 한 편의 영화처럼
공연이 시작되어 끝날 때 느끼는 쾌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연에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 좋은 관객이 좋은 공연을 만든다는 사실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춘수 대표님 생각보다 귀여우신 분이시네요. 근데 왜 티켓값은 안 귀여우실까? 지킬, 득휠, 해전문 돌다가 가상탕진할 뻔 했잖아요. 참 티켓 가격 관객분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죠. 좀 더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공연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관객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랬을 때 무대 완성도를 높이는 여러 작업을 하다 보면 조금은 제작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상승하는 부분도 많고요. 관객분들이 이 공연을 볼 때 얼마나 큰 돈을 들이고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과 큰 돈을 들여서 공연장에 왔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아, 대표님, 리얼링 이게 뭡니까? 멋있어요. 이게 뭐죠? 리얼링 뭔지 모르세요? 뭔지? 모를 것 같아요. 아, 모르겠는데. 아, 대표님. 아, 이게 초성인가? 모르겠는데. 힌트, 영어. 두 글자야? 러브? 네. 리얼. 아, 리얼. 아. 오디 알림을 다시 켜야 하는 날이 왔다. 네. 예, 구독 알림 다시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좋은 컨텐츠 선보일 거니까요. 꼭 구독 알람 켜주세요. 오디 정말 신나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죠? 공룡? 공룡 같은데? 이 공룡이 정말 신나 보입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꼭 제 마음이 저희 팀원들한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즐겁고 재밌게 열정적으로. 이번 시니토드 토그 너무 보고 싶다. 지금 하는 공연은 맨 오브 라만찬인데 아 다시 보고 싶다는 거겠죠? 시니토드. 예, 시니토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선보여야죠.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댓글 읽어보니까 응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좀 더 좋은 뮤지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오디세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완성도로 맨 오브 라만차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